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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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일단 원피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도 호기심으로 그래서 그 1화를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일단 왔어요. 저 원피스 보고 온 사람 있어요? 그걸 왜 봐? 나온지도 몰랐어. 안 봐요. 여러분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왜 안 보셨어요? 거무거무너무할 때 거슬려서. 저는 다 보진 못했어요. 1화만 본 상태고요. 1화는 도끼선 모건 편이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가장 칭찬할 점 하나 뽑자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어색하지는 않게 제 개인적으로는 만화 원작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루피라는 밀짚 모자를 쓴 소년이 태풍에 휘말려서 알비다라는 친구의 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 고증을 빡이 쳤달까,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원피스 기본 상식, 악마의 열매 능력자, 즉 루피는 바닷물에 닿으면 무력해집니다. 그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루피가 자기 배에 찬 바닷물을 푹착 하고 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말해 뭐해 싶을 정도로 화제가 된 게 루피 주인공 캐스팅 논란이죠. 루피란 캐릭터는 모든 상황에서 되게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시다시피 그 캐릭터를 연기하려던 그 배우분은요, 일반 사람이 그 만화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하니까 장난꾸러기 소년미가 아니고 맑은 눈의 광인을 봤어요 제가.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막 이렇게 장난 얘기 아니고,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리고 이제 나온 캐릭터가 알비다랑 코비. 알비다는 사나운 인상에 악당 느낌이 나는, 그냥 대놓고,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섭외된 알비다는요, 난 분명 이 관상을요, 중학교 때 만화 그리던 친구들 있거든. 엄청 순해, 그냥 악녀의 스타일이 아니고 푸근한 느낌으로 돼서 덩치는 어떻게든 비슷하게 섭외를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코비가 나옵니다. 코비랑 헤르메포가 캐스팅이 너무 좋아. 만화랑 다르게 묘하게 미남인데 원작 캐릭터의 느낌을 되게 되게 잘 살렸어. 좀 구릴 줄 알았어. 왜냐면 핑크색 머리잖아. 샹크스도 나쁘지 않았지만 조로도 나쁘진 않았지만 억지로 초록색 머리, 억지로 빨간색 머리, 요게 굉장히 징그러웠단 말이죠. 코비가 찰떡이었어요. 핑크색 머리가 아이돌식으로 잘 어울리더라고. 근데 그게 막 세련된 게 아니고 진짜 약간 찐따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과거 해석 나오는데 샹크스도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짐 캐리 닮았어. 그쪽도 약간 시리우스한 짐 캐리, 헤르메포는 그냥 짐 캐리, 야솝 우솝 아빠 오 잘 나왔고, 그 뚱뚱한 캐릭터 됐잖아. 완전 싱크로 개쩌라고 이거 해가지고 진짜 샹크스의 오른팔 벤베크만, 우와 벤베크만 딱 하고 나왔는데 벤베크만이 아니고 비만이 나왔어. 그냥 총을 잘 쏘는 멋있는 미중년 이런 게 아니고 총 좋아하는 밀리터리 덕후 아저씨가 나온 것 같은 거야. 거기서 좀 빡이 쳤지 내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알비다랑 이제 루피랑 막 싸워요. 갑자기 이제 그때 그 나옵니다. 이제 거무거무가 나와요. 거무거무! 웃긴 게 루피가 쓰는 기술은 고무예요. 고무의 기술은 작용과 반작용, 늘린 만큼 늘어나서 공격하고 요게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물리 법칙을 개무시한 게좀 열받았는데, 고무고무 피스톨 해서 하려면은 팍! 탕!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무거무! 작용을 안 했는데 발에 혼자서 슥 늘어나 반작용을 해. 초전도체 거기서 발전됐어. 이러고 있었는데 팔이 혼자 누가 잡듯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건 고무가 아니잖아. 존나 치사하게 칠 때는 또 빵! 피스터를 해가지고 알비다가 맞고 날아가. 그리고 확실히 느낀 거, 만화랑 다르게 실제로 기술 이름을 외치면은 구르 여차 저차 넘어가서 헤르메포와 도끼선 모건 그리고 거기 잡혀있는 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미를 넣어요. 나미랑 셋이 같이 조우하는 걸로 좀 바꿨는데, 문제가 뭐냐, 나미가 딱 등장해가지고 막 그 딱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원하던 게 좀 많이 부족해. 뭔가 느낌이 달라. 이 얼굴에서도 이 상큼함이 느껴지는 미소녀가 아니고 마약 카르텔 좀 빡세게 쓸 것 같은 리얼 스파이. 원작에서는요, 조로가 이미 잡혀있어. 모종의 이유로. 이유는 몰라. 심지어 잡힌 지 9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실사판에서는요, 잡힌 이유가 나와요.
술집에서 조로가 어떤 여자아이랑 저기 초록머리 아저씨 이 주먹밥 좀 먹어봐요. 네. 그거 뭔데? 초코 주먹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괴식 컨텐츠를 하는데 헤르메 포가 거기서 딱 들어와. 애가 돌자가 딱 붙였어. 여기서 일반적으로면은 막 애를 막 괴롭히려고 할 때 조로가 탕 하고 어린애한테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하면 좀 정의롭잖아요. 되게 애매하게 헤르메 포가 이 자식아 뭐 팔려는 게 아니고 다음부턴 조심해 얄짤도 없을 줄 알아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갑자기 조로가 주먹밥 먹으면서 헤르메프한테 시비를 걸어 갑자기. 그러니까 헤르메프도 빠개치지 우리 아빠가 모건인디. 그래서 헤르메프가 우리 아빠가 모건이야! 했더니 조로 갑자기 그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겠군 하고 가요. 왜냐? 이제 스토리가 조금 연기가 있는 게 바로크 워크 넘버 세븐이 조로를 섭외하러 와서 시비 걸다가 뒤져 조로한테. 그래서 조로가 걔를 잡고 현상금을 이제 받으려고 모건한테 간 거야. 딱 가서 이제 도끼선 모건이 딱 등장해. 칼쓰에 있는 백인으로 딱 완전 딱 했는데 멸치 스타일이야 약간. 그리고 자기 도끼를 딱 보여주는데 그 장첸씨가 쓰던 손도끼 있잖아요. 그거를 손 대신 이렇게 껴놨어. 모건이 잘 나간 놈이잖아 내 밑으로 들어와. 이제 조로가 꺼져 난 누구 밑에도 들어가지 않아 딱 내세우지. 그랬더니 모건이 너 그러면은 내가 저 옆집 옆옆집 옆옆옆집 옆섬 다 말해서 너 이거 갖다 줘도 돈 못 받게 한다. 그거 아니면은 7일 동안 묶여 아니면 내 부하해. 존나 말도 안 되는 개 유치하게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조로 성격에는 돈 내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쫄렸는지 밑으로 들어가긴 싫고 또 막상 거기 싸우긴 뭐 했는지 그냥 그래? 7일? 뭐 어렵지 않지 밀린 잠이나 잘까? 이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묶인 거야. 돈이 진짜 궁해 보이는 없어 보이는 캐릭터로 변했어요. 그리고 존나 웃긴 게 만화 원작에서는 그렇게 묶여가지고 9일 동안 고통받다가 루피가 어떻게 구해줘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묶인 지 하루 만에 루피가 구해줘요. 고난과 역경 없이 그냥 깔짝 맛보고 그냥 헤어나왔다. 이제 조로도 합류하게 되고 이제 셋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근데 원작에서는요 루피랑 조로가 이 새끼 뭐야 이런 식으로 둘이서 그냥 모건 끝내버리거든? 근데 이상하게 손도끼 모건 더 세. 루피랑 조로랑 존나 고전해. 막 하니까 막 애들이 막 그러다가 이제 조로가 각성을 한 장면 넣고 싶었나봐 내가 보기엔. 조로가 막 하다가 이제 칼을 딱 무는 거야. 필살기 막 이걸로 하고 막 차차차차차 하고 그때 루피가 이제 또 거무거무 빵 쳐가지고 이제 모건이 딱 쓰러져. 애니메이션 1화는 그렇게 끝나. 근데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원작에서는요 모건이 개쓰레기예요. 마을 사람들 세금 존나 걷고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패고 자르고 죽이고 이러거든? 근데 넷플에서는요 모건이 사실 딱히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도끼도 큰 거 안 써. 사람들한테 위협감 될까봐 살짝 조그만한 거 요만한 도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모건 왜 때린 거임? 그니까 자기 집무실에 몰래 들어온 해적들을 잡으려고 문부시고서 야 이놈들아! 하고 왔어. 그러다가 이제 쳐맞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 조로랑 루피가 해적이라고 그지랄을 한 거지. 이러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거 또 하나. 두 권 딱 써. 원래 조로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눈만 딱 보여가지고 표정이 안 보이는 존나 그 간지 카리스마. 근데 드라마에서는 두 권 요 정도까지 쓰더라고. 눈썹이 다 보여.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심지어 검술 연마에서 눈썹 정리를 직접 하는지 눈썹이 존나 이뻐요 얘가. 넷플릭스 원피스는 한 남자 해적 둘이 잘 살고 있던 공무원들 후드를 펴고 도망가는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이것도 번외적인 거 어이없는 거. 알비다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강한 해적이 누구지? 사람들이 다 알비다요! 근데 코비가 대답을 못하니까 이봐 코비 너만 대답을 못하고 있거나 대체 넌 누구라 생각하는 거지? 코비가 이 말을 못하니까 루피가 야! 코비의 자유의사를 막지 마. 누가 시켜서 그런 말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 근데 씨발 이 루피 새끼가 존나게 내로남불이라서 추후에 야 코비야 넌 꿈이 뭐야? 저 꿈 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갑자기 뺨을 때려! 꿈 말하라고. 스토리를 개연성 있게 머리 좋게 잘 축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막 구리진 않아. 근데 뭔가 스토리를 줄인 건 좋지만은 너무 줄이다 보니까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되고 착한 놈이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줄일 거 많이 줄였으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원작에서는요 루피 오크통이 알비다의 배에 들어갔는데 루피가 찾았다! 이러고 일어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알비다가 막 시비 걸고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코비가 지하에 들어가서 배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루피가 나타나가지고 안녕 해서 어이 놀래가지고 아 제가 나가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딱 문 전담에 다 자고 있어 루피가 노를 큰 거 딱 해가지고 코비가 북쪽으로 가시면 돼요 북쪽 땡 하면서 돌면서 이걸로 종 같은 걸 땡 치니까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전기에 막 엄청 늘려가지고 넣어놨어 그러니까 루피가요 존나 민폐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목은 때려잡고 한 줄 평을 마저 하자면은 오다 선생님께서 직접 컨펌을 하신 작품이 맞다고 하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요 최근 들어 원피스 만화의 폼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만화가 살려면은 비교 대상이 구린 게 하나 있어야 된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재물을 통해 만화를 살리겠다.